보시면은 좀 잘려나가 여기 구멍 뚫렸거든요. 앞머리도 그렇고 좀 끊겼어요. 이제 슬슬 이제 못 버티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좀 끊겨나고 있어요. 자르진 않았고 뒤에 정수리는 완전 여기는 거의 완전 짧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멤버들이 올려준 것도 보고 우리 팀원분들이 올려준 편지랑 그런 거 다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미역국은 아직 안 먹었어요. 네 먹어야죠 먹어야죠. 언제 먹냐. 그래서 그 뭐냐 그 미역 라면 있잖아요 그걸 먹을 거 했다가 이제 네 예. 네.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그냥 미역국에다가 밥 먹고 그리고 이제 150만이 돼가지고 낙기돌이 이제 라면 더 많이 먹는 날이 많을 것 같아서 비도 이제 곧 올 것 같고 어떻게 딱 되자마자 비가 이제 곧 온다고 하네요. 좋아요. 아, 나 비님께서 되게 당당하게 딱 화장하셨어가지고 좋습니다. 아 네 여기 앞에 석순도치들 제 또 다른 동생들 귀엽죠? 나름 적달하겠다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써보고 귀엽네요 막이들. 오케이 아 저거 그래 저도 그거 할게요. 사진 비하인드 멤버들 다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진에서 공부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 빠르게 가볼게요. 우선 정원이가 올려준 저 두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저거 음중이에요. 음중 대기실에서 그때 셀카를 보내야 돼가지고 그 셀카 찍고 있는 걸 정원이가 저를 찍었던 거고 그 옆에 건 아마 저거는 뮤비 촬영될 거예요. 네, 그 지하철에 지하철 칸 안에서 요시랑 도영이랑 찍을 때 그때 스타일링인 것 같고 그 다음 거는 이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까마득해요. 일단 긴 검은 머리도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중 그때 머리 하나 건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영이가 올려준 저거는 아마 콘서트 첫날이었나? 그 전날 런스를 할 때였나 이제 눈썹 탈색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 사진을 제가 도영이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랑 찍은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번에 사이랑 그때 찍었던 거 그 중에 이제 B컷을 이제 사이가 올려줬더라고요. 다음에 재혁이 거는 저희 일본 거기 이제 거기 올라갔던 저희 사진 거때 그날 이제 제 안마를 받고 있었는데 이날 너무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재혁이가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날 재혁이가 찍은 것 같아요. 다음에 시오가 찍은 거는 저거 주기자님 됐을 때 그날 이제 저희가 그 출쳤잖아요. 그때 지하 3층 저희 트레저룸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시호가 그때 한참 뭐 카메라 이쁜 거 찾고 있어가지고 필터 그때 막 엄청 찍었었는데 그때 찍어준 것 중 하나예요. 다음에 준규는 연습생 때예요. 하나는 저 아저씨 찍은 거는 왜 저걸 올렸지? 뭐 아무튼 저거는 그냥 연습생 때 찍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저거는 저도 좀 놀랐는데 저게 아마 월평보기 몇 시간 전에 그때 연습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화장도 하고 좀 이뻤어가지고 저거 메이크업이랑 메이크업까지 기억 안 나요. 머리 제가 했습니다. 저때 옷이랑 다 제가 그때 막 멤버들 빌려주고 하면서 막 뭐
물평 스타일링을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때 셔츠 얼마 전에 버렸는데 다 나가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은 이제 요시가 올려준 거는 투데이 때 그때 이제 한 명씩 사진 찍어줬어가지고 근데 뭐지? 저러고 있던 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신났을 거예요. 제가 신나서 저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따라 요시가 찍었네요. 네 그렇고 마지막 이거는 이건 또 기억이 나요. 이거 이때 막 준규도 있었고 되게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거는 믹스나인 전이에요. 네,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믹스나인 훨씬 전에 한 2017년 초중반기였을 거예요.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좀 다행이었어요. 저 정도면은 우리 멤버들이 또 약간 또 진짜 엄청 무섭게 완전 그 사진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괜찮은 사진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아 다음에 아 맞다 그 예담이랑 정우 것도 있었는데 정우 것도 아시다시피 투데이 때 그거 하던 거고 그 다음에 예담이 거는 그 콘서트 준비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예담이 카메라에 그 예담이 핸드폰에 제 영상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담이가 저 애교 부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담이가 저 찍을 때마다 일부러 제가 좀 애교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던 영상 중 하나가 그 영상인 거고 예담이한테 제 영상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와 진짜 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멤버들이 나쁘지 않은 사진들을 올려줘가지고 고맙고 어제도 딱 이제 어제도 이제 12시 돼서 정환이한테 이제 영상 통화하고 네 요새 정환이가 그냥 귀여워. 그때 막 편지 써준 것도 그렇고 어제 영상통화도 하고 요시는 또 이번에도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랬더랍니다. 네 오늘 되게 네 오늘 사업 앞에서 딱 앞에도 너무 그 편의점에 붙어있는 거랑 마크 트럭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카를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일 카페를 그거는 제가 못 가서 너무 아쉽고 근데 다 막 준비해 주시고 막 지하철에 있는 거 다 준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머리는 제가 이거를 그 보색 샴푸를 했는데 보색 샴푸를 하다가 좀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색깔이 좀 되게 지금 뒤죽박죽 막 보라색도 있고 흰 색깔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염색한 건 아니에요. 선물은 이제 멤버들이 막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TMI. 아 요즘 TMI가 나이게 아 저는 다 보여드리고 다 말씀드리니까 제 TMI를 그냥 아까 올렸던 커피 받은 거 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여기 앞에 쌤에서 그 해피 브리데이 그거 스티커 있잖아요. 제 것도 막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아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물고기? 아니. 맞아요. 그 물고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물고기랑 지은이가 올렸던 오리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이렇게 촬영. 아. 네.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있어가지고 막 와 저거는 막 막 색깔도 막 오리가 초록 색깔이어서 막 지훈이 머리색이다. 아 목격담이 떡 아 목격담이 떴구나. 아 맞네. 네 맞아요. 어제 라켓도 찍었습니다. 어제 라켓도 찍어가지고 뭐 찍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뭐 찍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되게 네 그래서 어제 그 라켓도 찍을 때 가는 길에 찍었던 사진인데 되게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올리고서는 몇 팬분들께서 아니 넌 고슴도치인데 왜 금붕어냐고 약간 저한테 이렇게 막 꾸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전 고슴도치인 것 같아요. 그냥 색깔 비슷해서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어제 라켓도 찍어서 제가 오늘은 라면을 먹기 힘들겠더라고요. 몸에서 지금 어제 이 몸에 지금 라면이 지금 엄청 가득 차 있어요. 약간 불어가지고 특히나. 이거 두 잔째요. 아까 올렸던
그거에서 하나는 다 먹고 이게 이제 두 잔째예요. 맞아. 요새 영화를 못 보러 갔는데 맞아. 배트맨은 요시랑 볼 것 같고 VOD로 그 정우가 신비한 동물 사전 그거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 여쭤보려고요. 아, 너무 너무 재밌거든요. 신비한 동물 사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활동 끝나고 다 끝나니까 다시 좀 막 뭐 작업도 하는데 작업은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못했던 거 다 하니까 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레고도 만들고 축구장 레고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막 영화도 지금 다 차오고 있거든요. 못 봤던 거 영화 보고 문나이트도 보고 있고 예. Yeah. 어, 맞아요. 긴 머리 현석이를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검은색. 아 네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 말을 하면은 우리 TV분들한테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저는 짧은 머리가 좋아요. 네. 아, 긴 머리도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색깔은 사실 여기서 흑발해도 상관없어. 색깔은 상관이 없는데 머리는 짧은 게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뭐 제가 평생 막 짧은 머리로만 살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해요. 두 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한테. 네. 아, 또 맞아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생일이신 드비분들이 계실텐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하하, 같이 행복해 봅시다. 네. 아, 축하 네, 너무 감사히 많이 받았어요. 지인들한테도 연락 너무 많이 왔고 어, 그럴 때 좀 약간 어,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드비분들 편지나 막 이제 생일 때 지인들한테 연락이면 잘 나름 잘 살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모두 그러실 거예요. 그러게 오늘 좀 머리가 밝게 나오네. 왜 이러지? 오늘 입은 옷 소개해 주... 아 그렇죠 제가 또 소개를 안 하고 넘어졌는데 오늘 뭐 오늘은 좀 완전 올블랙으로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한 명이 있는 걸 되게 오늘 좀 비슷하게 보았는데 일단 뭐 이거 최근에 산 재밌는 돌아가니까 써봤어요. 이거는 보자마자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 사비로 샀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목걸이는 오늘은 가볍게 세 개만 했습니다. 가볍게 세 개만 그리고 이거 또 완전 올블랙이다 보니까 포인트로 목걸이에 좀 색깔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스루예요. 아니 요새 시스루가 좋더라고요. 저는 입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막 밝힌다가 아니라 제가 막 제 몸을 밝히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외투가 예쁜 걸 제가 외투에 힘을 많이 주다 아우터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 이너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사이즈에 따라 이게 시스루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우터 입을 때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안에 시스루를 입으면 네 그래서 요새 좀 시스루를 좀 자주 이너로 챙겨 입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시스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시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입고 있는 네 여기 그 조끼 패딩인데 이것도 입고 싶어서 너무 입었고 다음에 바지랑 신발은 그때 거예요. 저 그때 저 옛날에 휴가 그때 뭐야 더현대에서 찍은 사진 때 내 아래는 그렇습니다. 하하. 양말도 검은색이에요. 완전 올블랙으로 전 마음 먹었어요. 오늘 비 왔어요? 아 이게 이 서울 내에서예요 여러분. 마포인가? 마포 내에서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비가 온다 하면 그때 이제 라이브 한 달? 아마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찍은 것도 진짜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또 내일 나오는구나. 아, 내일 나오는구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되게 촬영 재밌게 했어요. 멤버들 그때 막 요시랑 준규랑 예담이랑 같이 했던 거.
내일 나올 라면도 진짜 맛있게 끓거든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요새 요리가 재밌더라고요. 그 라켓을 시작하면서 요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라면만 했지 보여드린 건 라면인데 요새 막 제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막 재료도 막 사보고 있거든요. 요새 얼마 전에 프렌치 토스트도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막 그 프렌치 토스트 재료 샀고, 근데 더현대 갔을 때도 그 요리 재료 사려고 제가 그때 갔었던 거예요. 요리가 재밌더라고요. 네, 새로운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피규어 모으다가 피규어는 계속 모을 거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 준규가 사람 먹을 수 있는 걸 요리했다. 아니 봐봐요. 지훈이는 원래부터 요리를 해왔었고, 근데 저는 약간 초심자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 저도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사람이 뭐 없이는 걸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내일 이게 좀 시간이 고통스럽긴 해요. 금요일 밤 10시 반 시간이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뭐 네 진짜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보여드려야죠. 눈썹이 없어 보여.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눈썹 있어요, 여러분. 주량이요. 아, 여러분, 그 제가 라깨돌에서 라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바다고 비가 오는데 어떻게 술을... 에? 그럼 이미 재료로 술이 있었고 그렇게 막 좋아지는 않지만 되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아, 이게 갸루가 맞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했을 땐 또 이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좀, 네, 멤버들한테 좀 배워볼게요, 제가. 갸루피스. 이거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해서 지금. 아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그죠. 이제 다들 퇴근을 하실 때구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원이한테 뽀뽀요? 아, 요새 뽀뽀는 안 해요. 요새 뽀뽀는 자기들 질렸나봐. 아, 근데 저도 아니, 뭐 뽀뽀해요, 저희끼리. 아유, 뭐. 근데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저 안아주곤 하더라고요, 정원이. 칫솔 무슨 색 쓰냐고요? 검은색 아니에요, 검은색. 일본에서 하고 싶은 거? 아,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 제가 일단 뭐 말씀드린 것만 해도 포켓몬 센터랑 디즈니랑 뭐였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거 말고도 그 고베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고베큐였나? 뭐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싶고, 또 그 이제 요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빗셀고베라는 축구팀의 이니에스타도 뛰고 있어서 한번 그 빗셀고베 경기도 축구 일본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그리고 막 도요미가 가고 싶어 했다는 뭐 온센도 가보고 싶고 너무 많아요. 저 일본은 처음 가는 거라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유디스? 아, 쇼피에서? 네, 유디스 맞습니다. 유디스 기억나요. 철 선배님 프루? 아, 스트리트 파이트. 아니요, 아니요. 저 그 미네온드 거 그 그때 그 저 나와서 봤는데 아 너무 아 저는 안 돼요. 저는 너무 그렇게 잘 마시질 않아서 저는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혀 다 꼬일 거예요 아마. 나는 혼자 브이로그 할 때마다 이렇게 하트하는 게 막 어색하지. 하지만 난 한다. 난 해낸다. 되면 되는 것 같아. 뭔들 어렵겠습니까? 좋아요. 아, 머리 색깔 다음엔
저 너무 많아요. 민트색도 해보고 싶고 보라색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한 색깔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색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 팀맵 시즌 3 저 너무 하고 싶어요. 팀맵 3 하고 싶고 뭐 티로그도 뭐 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티로그도 열심히 찍고 있고 위버스 도영이가 쓴 선글라스 아니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고 오는 일이 절대 없어요. 너무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네, 선글라스 저는 무조건 그날에는 저는 아마 제가 선글라스 잃어버리면 진짜 우울할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케이크 먹었어. 아 맞아요 어제 촬영 끝나고 이제 선물 주셔가지고 케이크 먹었고 감사합니다. 나 어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는데 괜찮아질 거야 듣고 기분이 나아졌어. 너무 고마워 사랑해. 아우. 아 다행이다. 저희가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괜찮아질 거야 녹음하면서 아 이 노래 듣고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를 트윈분들이 힘을 내길 바랬는데 힘든 일 있어도 모든 트윈분들 말로밖에 못 전달해드려서 좀 미안하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운내고 응원해요. 진짜로 진짜 응원해요. 힘든 일 있으면 좀 어때요? 또 훌훌 털면 되죠 여러분. 안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미고랭 미고랭 맛있어요. 미고랭 진짜 맛있어요. 아 그 제가 직접 만들어먹는 그 봉지라면 안 해봤는데 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미고랭 먹는 것 같아요. 미고랭 너무 맛있어. 그거랑 폭립이랑 같이 먹었는데 우와 여러분 드셔보세요. 하 진짜 맛있어요. 생일 소원 뭐니? 제가 원래 생일에 제가 원래 생일에 그때 제가 박수현 선생님 러브게임 나와가지고 그때 막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뭐지? 네,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내년에라도 가능하면 내년에 가면 좋죠.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누가 왔어요? 되게 분주하죠? 네, 되게 분주해요. 옆에서 지금 모른 척 하고 있을게요. 너무 잘 보이는데. 으이. 아, 야무져요 애들이. 어허. 하트. 네, 맞아요. 뭔가 왔어요. 뭔가 왔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죠? 케이크 준비하는 소리 다 막 그치? 아 커피는 저 그 선생님들한테 받았어요. 레이저 형이랑 네 받아가지고 아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응? 오사카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뭐해? 에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돼지 누구야? 나 돼지 보이콧 했는데 나 돼지 누구야? 돼지 고슴도치 바꾼 거 아니야? 고슴도치 아 고슴도치 케이크네. 아 이거 돼지 마야? 저기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아까만 들었어 돼지 마. 뭐야? 뭐야? 야 나 나는 그래도 나 어른이야. 아까 봤는데 정성술사 정성술사라고? 아 보이는데? 아 그러지 마. 아 뭐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뭐지 마. 도전이었네. 안 보여. 도전이었어. 시스루가 좋아. 맞아 시스 쪽에 살짝 약간 컬지드 살짝 좋게 살짝 그치 뭘든 말했어. 괜찮아 좋아. 야 이거 맛있겠다 여러분. 멤버 이거 돼지바 케이크 같은데.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드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아, 맞대 맞대. 맞대. 역시 멤버들 오니까 한 대씩 우리. 아
사실 애들이 오니까 텐션이 다르죠? 그죠? 뭐 하고 있었어요? 나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어. 저 사진 비하인드랑 또? 뭐 얘기하고 있었지? 이거 이것저것 안녕하세요. 뭐야? 아 보색 샴푸 하고 있어. 예쁘게 했다. 가표로 매출하기. 아 제가 장난감이랄까요 여러분. 뭐야? 이거 뭘 염색했어요 형? 아니 보색 샴푸 하다가 졸았어. 아, 저는 또 맛있는 거 사왔네 아주 그냥. 이거 먹어. 아, 맞다 나도 이거 먹어. 어휴 그냥 이거 맛있는 이거 세이프 것도 있어. 없어서 못 먹는 어? 이거 하겐다즈인가 뭐 그거. 하겐다즈? 뭐였지? 해피 이름 뭐였지? 뭐였지 이거? 글레이즈드 도넛이 크리스피 도넛. 근데 뭐야 진짜 이름은 뭐야? 여기 있어. 크리스피 크림. 해피 뭐야? 진짜 이름을 모르겠네 이거. 전부 생각해본 적이 없어. 저거 글레이즈 도넛 이름이잖아. 저거 아 멤버들 지금 쏙빠고 있어가지고 브랜드 이름이라고? 어. 브랜드 이름은 크리스피 크림이야. 진짜? 네 크리스피 크림. 아 그래? 그래. 근데 뭐 이거 뭐야 해피 해피? 해피 아니야 얘가 이제 이거 먹고 행복해라 아~ 이런 느낌 있어. 잠시만 이거 그래. 뭐야 현석 오빠는 이제 늙어서 늙는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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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데? 제가 늙다니요. 아, 제가 사회 나가면 아직 초년생입니다. 그냥 기본 그게 맞지. 제가 늙다니요. 좋아요. 저거 왜 하고 있지? 그 뭐 하는 거야? 미역국 먹었네요. 아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아직 얘기했어요? 안 먹었어. 얘기했어. 미역국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죠. 먹어야지. 너 아 진짜 만들어질 수도. 만들어. 미역국 만들어줄 거야. 미역국. 아 재밌네. 좋아. 재리. 아 좋아. 맞아요. 혹시 애들이 있으면. 맞아요. 평가만 하면. 애들이 있으면 달라. 아 맞아요. 눈 좀 감아주세요. 네. 오, 맛있겠다. 뭐야 크림? 아, 뭐가 없나? 괜찮아요. 먹었다. 아, 형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먹었다고? 진짜로? 나 후기만 알려줘, 후기만.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잠깐만. 내가. 아, 뭐야? 그럼 뭐야? 말하나 왜 안 해?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아니 뭐야? 야 너무 맛있어. 응. 한입 맛있고 나한테. 나 포크 따로 해야 돼 지금 이거 알아서. 야 걸려? 야 먹는 사람. 거울 아 포크 걸려? 너무 왜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세게니까. 안 울어요. 어? 형수가 걱정만 울어도 돼. 또 해보겠습니다. 맛있어. 그냥 그. 아이스크림 맛이야. 선글라스 뭐야? 현석이 형. 아 현석이 형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어, 내전에... 그래 나 그거 쓰고 올라가 있다. 아 들어가네. 정우 그거 쓰고 셀카. 뭐? 지금 찍어. 지금 네 분들 앞에서 찍어. 뭐야? 에이. 오 뭐야 너 뭐야? 언제 언제? 뭐야 크냐? 너 수술 했던 거 아니었어? 찍은 거 아니야? 우리 반이 정환이 뛰어왔네. 환희 좋아. 에이, 좋아. 아 멤버들 지금 수업 받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나도 수업 하고 왔어요. 예. 나도 오늘 수업 했어요. 아 예 알겠어요. 예. 뭐 했어요? 오늘 원래 운동이랑 일본어 수업 있었는데 네. 제가 일어났는데 너무 아 얘기는 안 해. 아 좀 솔직히 아. 예. 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캔슬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네 코치님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어? 어? 코치한테 한 말씀 거짓말. 저 오늘 한 말씀 드려. 오 코치 모셔. 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막 레전드 뭐 게임 먹었더만 이러면서 에이 코치 모셔. 코치 왜 모셔. 와 잘가. 와 와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기는 게 원래 정우랑 같이 운동 있었거든요. 그래. 정우만 와 있다만. 얘가 자기도 오늘 캔슬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만 캔슬을 한 거야. 그래서 얘 혼자 운동을 한 거예요 오늘.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어 수업 끝나고 딱 정우를 만나러 갔는데 정우가 형 뭐해? 나 우리 혼자 했잖아 이러면서 서운해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야 그래도 했네. 정우는 했네. 이거 얘 정우는 했네. 뭐 거기서 캔슬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에이 근데 진짜 몸이 나 아팠어.
좀 근육통 생겨가지고. 아 그런 날 있지 맞아. 그어 이거 몸이 진짜 힘든 날 있어 맞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 제가 뭐 하진 않았는데. 어 그냥 어 그냥 되게 힘든 이유 없이 녹 그 녹초가 랜드에 나와. 와 어때? 방송 가능해?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좋아. 이게 너무 예뻐. 아 너 아 돼지발 아니야 이거? 아니 돼지발 아니 돼지발 아니. 아 뭐예요 뭐예요? 아 뭐 비슷하잖아. 뭐야? 어때? 어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예쁘지? 지금 아이돌이야 우리. 몇 시에요? 지금 몇 시냐? 7시 반이에요. 그럼 7시 반이 안 됐어? 지금 뭐 하는 게 이거? 해석이 없대. 우리 정한이 오랜만이네. 우리 정한 아, 비싼 비싼 거네. 지금 비싼 거야? 요. 어우. 아. 예, 행복하죠. 너무 축하합니다. 고맙다. 멋있는 괴물이야? 어? 어. 애들이 신사 신사다운 괴물. 애들의 각자의 축하 방식이 너무 웃겨요. 뭐가 웃겨요? 사이는 사이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 항상 행복해져 웃겨 밖에 아... 텍스처 있는 이모티콘 보면서 하고 루터는 항상 자기 셀카 한 번씩 찍어. 그럼 오케이서 뭐 하고 싶은데 형은 그래서 찍고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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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 봤지 이거 눈맞춰 나서 형한테 보낸 셀카 이걸? 이걸 보냈어. 한번 보여줘. 못했지. 아니 뭐 누가 깜짝아 엄마 깜짝아 엄마 깜짝아 깜짝아 자, 최혁 애교, 정화 애교, please. 애교, 애교, 애교. 했네, 했네, 애교. 했네. 신기하다. 왜 정우는 항상 같은 셔츠 입죠? 이거 학교. 오 뭐야? 이게 뭐지? 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학교예요, 학교. 교복입니다. 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너무 대박. 한 번 더. 오케이. 혹시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해드릴까요? 아, 무슨 있긴 해요? 네. 약간 샤방샤방 뭐. 샤방샤방? 네, 저 아사히씨 네? 뭐 하신 거예요? 이거 어? 저 이거 봤어요. 필터구나. 잘하나 봐? 만들어 놓은 거 감동해 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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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호 씨도 이러잖아. 멤버들 선물이 각자 현석이 형 선물 샀나요? 네, 저는 사이 예정이고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형 리스트 보내놔도 돼요? 저도 이거 이야기 또 얘기 하나 했거든요. 현석이 형이 저는 물어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봐봤어요. 제가 한 3-4일 전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물이 없어요. 아, 뭐예요? 피규어? 아니 신발? 이거는 그 아프라이즈 매물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현석이 형 작업실 때가 이렇게 딱 떠져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두고 왔어? 네. 아, 두고 왔어? 오, 뭐야? 뭐야? 아, 얘가 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커? 그지? 왜 이렇게 크지? 아, 근데 자꾸 그지? 아니,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아니 얘 아니, 나는 내가 이거 신으면 이렇게까지 큰 느낌이 안 나. 정원이가 숙소에서 만나면 이제 나 아침에 물 마시러 간다. 정원이 딱 보잖아. 정원이가 뭐 형 왔어? 맞아. 아니 얘가 좀 약간 그치 뭔가 컸어.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무난해졌어. 무난해졌지. 거대해졌어. 귀엽다. 좋긴 좋아. 부럽다. 아 이거 진짜 지금 내린 거 아니야? 내렸어. 응? 근데 원래 내면도 있잖아. 살짝 빨리 했더니 그거 빼고 정환이가 막내 온탑이죠. 그쵸. 맞아요. 정훈이 형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어때 나도 그래. 어? 무서운 체험 틈에 있어? 무서운 체험? 저는 그 틈에 뭔 때였나?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 시종들 얘기하고 그랬지 뭐. 원금 뻑뻑이 뭐야? 원금 뻑? 그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커피 너무 마시지 마, 허니. 오케이 알겠어요, 달링. 아니 커피 마시니까 진짜 잠이 안 오긴 하더라. 어, 안 와. 아, 그래? 그리고 너가 잘 가는 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른이잖아요, 저도.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다 이거야? 어른이죠. 어른이다 이거야? 아사이는 자신의 세상에서 그렇죠. 지금 또 사이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니 하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니 살라몬 살라몬이 뭐야? 우리 혁이 혁이 쬐끼
깨깨는 진짜 뭐야? 우리 깨끼 깨끼 웃다웃다고 우리 깨끼 쯧쯧 예 꼬꼬 형 애교 아 무슨 저 애교요? 어 저? 아 봐봐 그럼 지금... 이따 끝날 때 딱 하고 끝내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뭐? 정우 정우 애교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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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에에 다 해봐 마! 유! 마! 마시오? 마! 나 나절이! 아 시원해 누구야? 어 너 시원해 아 나절이? 네 맞아 쩡쩡이 얘기가 좀 이따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쩡쩡쩡쩡 짜그짜그짜그짜그 그죠 정원이 키 너무 크죠 여러분 정우 marry me 있어 marry me 아 예 뭐 좋아요 예 어? 어? 뭐지? 얘 왜? 지금 근데 전화 왔거든요? 여보세요? 스피커 한나이? 어 어 어 했어 했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저 디윤입니다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을 가져가네요 조술련 네 맛있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오늘요 파이팅 아 끝나고 와 나 아홉 시 반에 끝났는데 아 그래 취소할게 아 애들 지금 들어왔어? 어 애들 지금 몇 명 있어 수업하는 애들 배회하고 맞아 지금 난리치고 있어 애들 재혁이랑 도랑 정우랑 예담이랑 정한이랑 사이 사이? 야 왜요? 오늘 트위터 다시 멋있더라. 어, 아, 고마워요. 어, 형 대표자일 거 있어. 어, 오케이. 수업, 수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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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맛있어. 그렇답니다, 여러분. 내가 맛있다 했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사랑이다. 진짜 맛있어. 진짜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어디다가 또 진짜 어디서든 웃길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난 형이 제일 재밌어. 나도 나도 나도. 감사합니다. 아 정성 들었어. 현석이 형 그거 먹어본 사람. 그 락기돌에서 만든 그 꼬마. 어 꼬마. 그들 먹었던 거. 꼬마. 예담이랑 재혁이 해줬었다 맞아. 꼬마. 레전드예요. 어. 그거. 꼬마 뭐야? 요시 어디 있어? 꼬마 뭐야? 꼬마 뭐야? 아 진짜 그냥 너무 해 맨날 나 아 내가 되면은 애들 다 먹이고 싶은데 또 있어요 형 만든 거? 그때 내가 너 사진 보내준 그 우리 콘서트 끝나고 만든 거 아 그거 아직 오 말할 뻔했다 와 말할 뻔했다 네 조심하세요 와 말할 뻔했다 내일 나오니까 그럼 넌 두 개 다 먹었네 아 그렇지 다 먹었죠 아 근데 난 그게 아쉬웠지 둘 만들어줄 때 차두방이 없었어 아 그러네 그러네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아, 맛있더라고 어, 맛있어 저는 아니다 그? 뭐야 그? 아, 뭔데 뭔데 아니 그냥 이렇게 관심만 받고 싶어서 이런 거야 진짜 얘도 진짜 현석 오빠 어? 여자라면 누구랑 사귈 거예요? 하하 멤버들 중에요? 사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제대로 생각해 아무도 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이유랑 진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좀 설득력 있게 해봐봐요 아, 진짜 진지하게 그냥 생각 딱 아, 진짜 괜찮다 딱 한 명이요? 딱 아 나 없는데 아니 3위까지 정하는 거네 3위까지 그러면 너가 3위 안에 들지 아 1위는 아닐 것 같으니까 2, 3위 중에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1, 2, 3위 하는 거 혹시 모르지 그래 내가 생일 때 20수 뒀다 내가 체크를 해볼게 먹으면 안 돼 3, 3, 3D? 너무 안 돼 안 돼 떨군 거야 3D? 3등 누가 있지?
이렇게랑 네 마시오랑 지훈 준규 일단 지훈이는 아니야. 어 그치 지훈이 아니야. 박지훈 절대 아니야. 그다음에 준규 준규도 아니야. 마시오 요시오도 아니야. 아 요시오 둘 다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아니야. 지훈이 준교 절대 안 되겠다. 난 감당 못해. 근데. 이유는 딱히 얘기 안 해도 될 거야. 어, 그지. 아, 다들 알잖아. 어? 준규도 아시잖아요. 제님이 그걸 위해. 네, 그러고 뭐, 네, 자, 세 명. 뭐 이 중에 세 명일 것 같긴 해요. 그럼 어? 그러네. 어, 꽤 많네. 일곱 명 중에 세 명. 아, 이런 수는 남.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어디야? 킹웨이요? 자, 아, 뭐 어려운데. 왜? 뭐냐? 왜? 왜? 그렇게 뭐냐? 왜 나 그렇게 봐? 어, 자, 3등! 3등 재혁이! 3등 재혁이! 3등 재혁이! 3등을 놓쳤으면 조금 아니야. 3등 재혁이! 이유는 다정. 재혁이는 워낙에 프로젝트 다정하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재혁이는 장난도 쳐도 되게 재밌고 그쵸? 네, 만약에 재혁이 하면 되게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스윗하긴 해. 네. 잘 안 해요. 나 잘 알아.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자, 2등. 어, 좋아. 어, 자, 2등. 편안하네요. 아, 2등. 도영이. 오. 아. 오. 한번 갑자기. 고백해요, 저한테. 자, 도영이. 고백해요, 저한테. 아니, 뭐, 도영이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도영이도 워낙에 뭐, 오래 봤고, 박연지연, 뭐.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한 평범한 친구가 있어. 도영이 2위까지 뺏겼다고? 아, 도영이 너무 축하해. 도영이 저한테 계속 반생이. 네. 그다음에 마지막. 스윗하긴 해. 1등. 얘가 없었겠다. 아니. 정원이 하겠습니다. 오! 어, 잠깐만. 아유. 잘 와. 아니 들어봐. 자, 사이 예담이 예담이 어딨어? 방에 나와있어. 바로 나갔어. 방에 나. 예담 바로 나갔어. 아니야. 요새 나 타워 소드. 왜 뭐 정환이는 아 요새 정말 정환이 너무 네 우리 정환이는 정말 든든한 동생입니다. 정말 뭐 아니 말해 뭐 근데 사실 정환이 1등. 네 정환이 1등으로 하겠습니다. 뭐 나만 이러고 있잖아요. 살짝 아 안돼 봐봐. 자 정우 루토 예담이 어딨냐고. 예담이 사이. 네, 저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괜찮아요. 뭐 얘기를 해봐요. 아니까 그러니까 네 명은 아니 뭐가 그러니까 1등은 아니다 뿐이지 아니 다 잘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자 정우랑 만약에 하나 되면은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말 엄청 한 명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정우의 텐션을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 텐션을 정우가 저한테 주는 텐션만 제가 못 줄까 봐. 아니 정우 그렇게 텐션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하지 않아. 그렇게 예담이 이래서 예담이 이래서 예담이는 장난이고 예담이 같은 거 보면 약간 정말 약간 애인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그런 스타일. 어, 맞아. 그런 스타일. 되게 잘못도 너무 많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잃게 되면은 이 친구를 잃게 되면 뭔가 되게 완전 이런 느낌이니까 막 맞아. 과몰입은 아닌데 예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형 네. 근데 그 친구가 있다 생각하나요? 아, 난 친구 있다 생각해. 남녀 사이? 어, 난 네. 친구가 있다 생각해. 난 없다 생각해. 아, 그래? 난 있다 생각하는데? 없었어. 그다음에 뭐 우리 사이는 뭔가 같이 있으면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인테리어 너무 이쁘게 해주고 그런 거에서 내가 너무 나는 너무 가오마하고 막 같이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쁘게 하고. 마오마오. 어. 근데 이제 우리 사이가 지출하는 거 보면서 약간 등골이 휠 것 같아요. 예, 사이가 지출하는 거. 그다음에 마무리. 루토도 비슷해요. 우리 루토는 루토랑 같이 만약에 후기와 잘 한다면 얘 지출 때문에 제가 등골이 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써서 내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저였잖아요. 어. 진짜 진지하게 저는 정. 오? 예. 나만 하고 있어 봐. 왜 진짜 웃기네. 왜 진짜 웃기네. 나 대박이야. 근데 나는 루트 형이긴 해. 대박인 거 같아. 나는 루트 형이긴 해.
너 왜 잠만 잠만 준비 아니 잠만 잠만 유시야 잠만 유시오 유시야 스피커야 와 전화로도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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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경도 있는 것 같은데 준경 준경 옆에 있어 지금 화음 넣고 있어 준경아 딱 보니까 그거네 자기가 전화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 전화 좀 했네 그래 딱 보이네 왜 안 했냐 너네 너무 핑계 너무 핑계 원 핑계 원 너 설마 같은 숙소라는 이런 핑계 대면 나는 진짜 섭네 마음은 이미 같이 있어 없던데 마음은 이미 같이 있어 선물이냐? 자다가 간대 너 지금 나를 그런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걸로 나를 이렇게 포섭하려는 거야 잠깐만 요즘 진짜 나쁘다 난 진짜 꺼져 너 나한테 아니 나한테 와 너 나한테 너무 나쁘다 너 나한테 왜 너 뭐하는 거야? 너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솔직히 말하면 뭐하는 거야? 5시쯤에 그 잠들어 버렸어 오 마이 갓 오 재미없어 오 재미없어 아 그럼 나 읽고 싶어 핑계 핑계도 재미없어 아이 오 재미없어 나 저번에 학교 갈 때 잤어 봐봐 어? 애들은 와줬다 어제부터 미안해요 래 미안해요 진짜 삐인다 이거 아무 뭐 오늘부터 아 그래 난 대인배니까 그렇다 치지 뭐 그렇게 해봐 어디 어우 미안하게 만드네 어우 미안하게 만드네 저거 너 나한테 나쁘다 아니야 장난이야 고마워 트웨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드려 준규랑 같이 트웨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드려 준규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합니다, 준규랑 유시가. 예. 네, 이거 들리고 있는 거지? 어, 잘 들리고 들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준규야, 너도 한번 해드려. 사랑해요. 동결이네. 오케이, 고맙다. 좀 이따 보자. 미안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얼굴 진짜 그 심하게 보셔가지고. 그래도 팀의 분들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아 미안해 아이 뭐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 봐 안녕 바이바이 뭐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왜 아 재밌네 행복하네 오늘 목요일인가? 목요일 제가 기상재활입니다 좋네요 목요일에는 제가 약간 설레하는 날이 왜요? 왜요? 왜? 왜? 무슨 어떤 일이죠? 어떤 날이야? 어떤 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웹툰이 올라왔어요 아... 와 웹툰 안 보시죠? 형령? 대명 아... 동영상 없으세요? 저 안 봅니다 저 보죠 난 중학교 때인가 봤죠 아니 나 진짜 요즘 대박인데 오래 하지 않았어요? 저 오래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게 그거죠 왕자림 공지어 네. 근데 곧 끝난대 미치 아 근데 맞아 위버스에서도 막 그 연예인분 보냐고 여쭤보는 팬분들 많았어 진짜 레전 진짜 레전 꼭 보세요 연예인분 뭐예요? 판타지? 아 연예인 아니 판타지 제목이 연예인 한 명이잖아 아 나 어떻게 보면 판타지 판타지 근데 어떤 면에서 판타지잖아요 한 명도 판타지 아니에요? 아니 그 인물들은 실전 진짜 살고 있어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 와 어 이런 느낌 나 진짜 과몰입이에요 우와 아 근데 이런 날 있으면 설레지 맞아 뭐 올라오고 맞아 드라마 재밌는 거 없냐, 저. 내가 재혁이 때문에 그 요리는 다 봤거든요. 아, 드라마 몰라. 근데 내가 그 요리는을 본 이후로 못 보겠어. 다른 거를? 응. 아, 그 정도야? 응, 나 계속 그 너무. 아니, 또 아려? 너무 세. 너무 세서? 너무 세서? 너무 세서? 너무 크게 울렸어. 너무 가슴에 나 있어. 너무 딴 거 안 들어온다. 안 된다. 너무 세. 너무 세. 아 맞긴 해 진짜 예전대로 되게 잔잔하게 아려워 맞아 그 재밌었죠 아 생각해볼까 옛날에 영화 마녀에서 두 분이 하셨던 거 맞아 그래서 아, 댓글이 역시 전생에 막 그렇게 하는 싸우면은 현생에서 아, 다음 아, 생에서 막 결혼한다고 아, 맞아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재밌지 요새 재밌는 거 없나? 아니 막 트위 분들이 뭐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항상 스물다섯도 엄청 추천하시던데 맞아. 그것도 아주 좋아. 진짜 진짜. 그래? 뭐 있지 요새? 너 진짜 나한테 나쁘다. 너 무리인데. 요즘 재밌는 거? 아 야. 야. 아 그거는. 왜 그래? 초등생 거.
어 마블 문나이트 무제로 여러분 재밌습니다. 어 이거 토르고 나오던데? 어! 더블 썬더우! 나 깜짝 놀랐어. 그, 더블 썬더우! 그 여, 여자, 여자의 그 같은 동물. 아 그니까 아, 아, 그거잖아요! 여쭤볼게 여쭤볼게. 나탈리 포트만? 어! 니 토르 내 시토르. 오케이. 어 시토르. 아, 재밌어 보이더라. 어, 시토르 나온다고요? 어 시토르. 네. 그거 아 그거 들어봤어. 그 캡틴 아메리카. 햄 캡틴 아메리카? 그거 마지막에 그 티저 마지막에 이렇게. 그때 엔딩 게임 끝나고 어, 좋잖아. 그 묠니르. 어 발키리? 어 발키리 씨한테. 아니야 아니야 그분한테 드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셔졌어 누나 때문에. 근데 그게 갑자기 부셔진 게 붙어서 갑자기. 아 맞네. 시토르가 나와. 그래서 지금 다들 티저 보고. 그거는 묠니르가 아니라 시토르야? 시토르야. 그 이 망치 이름이? 아니 아니 그거는 묠니르. 그러니까 토르가. 여자분이랑 네, 네. 여자분으로 네. 또 세대 교체 있으시죠? 네, 그렇대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언맨도 그렇게 아이언, 아이언 하트라고 뭐가 된다고? 아이언 하트 그분도 그거잖아요. 근데 아이언맨은 그거 어. 다음 아 사이가 들었어. 그거죠? 아 맞다. 아 맞는데 근데 하트도 좀 넣어주지. 근데 얼마 전에 막 어디 다니려다 막 혼자 막 방에서 방에서 연습하던데 하도 아 어쩐지 옷 색깔이 상치 않았다 했어. 아이언맨이면 차기 아이언 아이언맨. 형 그 다음에 그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락툰 하나. 아. 형 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해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락툰. 아 락툰. 락툰이었어 락기돌이네. 와. 아 그래서 형이 맨날 너 우리만 끌고 오잖아 이제. 대단하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세상이 다른 것 같아.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그렇답니다. 아 재밌다. 요새 진짜 재밌는 거 뭐 있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길어져야 돼. 맞아.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드라마? 남국의 드라마든 영화든 남국의 담. 남국의 담. 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와 어제 남국이는 근처 갔다 왔잖아. 어. 아. 아 죄송합니다 PD님. 죄송합니다. 사소해.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게. 사소해. 아 죄송합니다. 사소합니다. 사소한 거. 아 그냥 사소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와 진짜 뭐 있지 요새 재밌는 게 못 봤다. 재밌는 거. 너 많았는데 기억. 막 산에 봤어? 뭐 그거 요즘에 안 나오고. 그거 맞아 재밌어요. 산에 봤어? 네. 산에 봤어? 아, 나 몰라. 나 유튜브 클립으로 봤었는데. 뭐지? 무슨 재밌는 게 많이 없다 이거. 아, 재밌는 게 많이 없다가 아니야. 활동 이제 끝나가지고 못 봤어. 지금 살짝 뒤처지고 있어요. 어, 우리 좀 다시 다시. 어,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데드 앤 크레이지 재밌었어. 데드 앤 크레이지. 아, 데드 앤 크레이지 봤어. 데드지. 데드지. 아 좋아요 좋아요 뭐가 있다고 하라고 기억이 안 나. 와 근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봤는데 나 최근에 맞아 저기요 선생님들 피파리가 언제 할 거야. 아 맞아 아니 이거 진짜 아 근데 나는 이거 루토랑 사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 이제 컨텐츠 근데 컨텐츠로 한번 찍으면 안 되지? 한번 찍자. 그러니까 아 근데 뭐 하면 되잖아. 그냥 하면 돼. 프레즈맨 3 중에 하나로 해도 되고 할까요? 한번 해요. 안 되면은 뭐 그냥 뭐 막 티럭으로 찍어도 되고 뭐 맞아 맞아 팬분들 이거 계속 여쭤보시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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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말. 네. 네. No. 언제든. No. No. 언젠가는 해보죠. No. 피파 할 거면 롤토도 하면 안 되나요? 아 롤. 롤토는 솔직히 내선 다 정해. 얘네 진짜 게임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다. 투메 여러분들 중에 롤토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더블 업 더블 업. 아니 더블 업. 아니 동물의 슈퍼사니까. 저기 마피아 42. 아니 뭐 아, 너무 궁금해. 아 그런 거 진짜 궁금해. 아니 나는 봐봐 나는 궁금한 거 봐봐. 네. 게임으로는 힐링을 해야 되니까 해봐서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왜 경쟁을 하면서 또 힘들어요. 왜? 난 그게 너무 힘들어. 그 자기가 쌓아온 그 친구들로 너를 이기겠다 나는 그 왜? 어 그게 너무 어 그래? 근데 동물에서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결국에는 자기 낚시하고 자본 게임이자 자본 아니 이게 자본 게 우리 나라에서 자본 게임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일단 막 낚시하고 그냥 논대.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돈부터가 문제지. 아, 그거를 부채를. 아, 근데 왜 빛을 아니 왜... 막 서브노티카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서브노티카 재밌지. 나 이제 중견 해적 레프트 시작했던데. 어? 왜 나 안 한 거냐? 내가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거야. 아 오케이. 정우도 이제 어떤 거? 레프트 그 서바이벌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돼가지고 왼쪽까지 때문에 오른쪽까지 선택하는 거야. 왼쪽을 선택한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내 목이 진짜 동동도 없고 형 그거 한? 막 커리어 모드? 아 나 커리어 모드 위닝이랑 둘 다 UFC 아 너무 어려워 UFC 어려워 근데 아직 익히고 있어 그거? 어 아직 익히고 있어 나도 아직 이해 못해 어 UFC 어려워 반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 또 재밌대 여기서 게임 뭐야?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 은근해 우리가 아! 진짜 나는 플렉스 엄청 많이 아니 솔직히 진짜 게임 중에 게임은 퍼즐 게임이야 맞긴 하지 블록 퍼즐 맞아 진짜 아, 기초되는 데이터 와이파이 필요 없는 그치 또 시작이 돼 이거 시속도 아니 왜 맨날 이거 갖고 자는지 시속도 쓰고 오마이 치속 아, 네. 근데 1등 가수석이 진짜 웃겼는데. 와, 1등 가수석. 나 1등 가수석. 진짜 예상이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yeah. 마시오도 전화. 마시오. 갑니다. 마시오 스피커 할게. 아. 야야야 지금 일어났어? 야야 잤어? 고마워 지배분한테 인사 한번 드려 응? 지배 안녕 지배 안녕 지금 일어나신 분 맨저 댓글로 야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신 분 지금 일어나 이것도 못 봤지 응? 그 뭐지? 어 갑자기? 오 보고 있었어 아 맞네 폭사이트가 있네 맞아 우리 폭사이트 다시 해야지 입시랑 나 쉬어요 나 그럼 에이펙스 한번 해보고 싶어 에이펙스 해야지 어 그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더 잘 거야? 아니 이제 이제 일어나야지 끝날 때까지 떨어뜨리지 그려 쉬고 있어 또 폭사이트 한번 해보자 알았어 내가 톡 보내놓을게 우이 야! 어! 아야 아, 귀여워 출석 체크를 나름대로 다 하네 다 했네 진짜 다 했네 아유 난 머리가 평평해 좋아요 누구야? 아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고기 양피하지 오! 어? 오! 12명 오! 오! 12명이 아니잖아 지금 어? 오늘 진짜 어? 어? 왜 조선 그 어? 조선? 거기? 아! 뭐야 아 네 오케이 그건 나중에 아 고기 먹어보고 싶다 진짜 고기 고기 언젠가 먹겠지 언젠가 먹었지 야, 쟤 괜찮잖아 있는 쟤는 그쵸 우리 밥만 먹고 오면 되니까 진짜 그거에 뭐야 24시 영화 어 그거 이제 아, 끝났구나 갈 사람? 안 진지하게 난 진짜 진지하게? 어 안 가도 전 난 안 먹어 왜? 애들 가는 거 누가 계속 고기 좋아하잖아 정우 내일 학교 가야 돼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고 아 정우도 학교 가야 돼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나 지금 맥스봉 하나 더 에? 배고파 쌌쌈 배고파 응? 뭐니? 예 왜 혼자 있는 거야? 응? 왜 혼자 놀아? 내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아 맞아 가르피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가르피스? 그러니까 뭐 가르피스 뭔가 있던 거 같던데? 이게 이렇게만 꺾으면 안 되고 완전? 네, 그냥 이런 곳이야? 네. 아니? 아니? 이거에다가 살짝 이렇게 얼굴 가려줘 아 이렇게야? 표정이야 보여줘 아 그거야? 앙증 맞아야 돼 앙증 맞아야 돼?
아니 난 이거 막 하는데도 다 이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 지다 오케이 아니 그 나 지 처음 나갔잖아 그때 재혁이 형이랑 있는데 나 발가락에 힘을 한번 세게 접었거든? 어. 근데 쥐가 난 거야. 근데 진짜 와! 발가락에 힘들었다고? 네,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세게 들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싹 하면서 어. 근데 그때 또 저랑 정훈은 어떤 또 사건으로 인해 다투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 쥐! 쥐! 이래서 발을 깊어졌어. 어? 어? 네? 어? 야! 좋아요. 재밌습니다. 뭐야? 아 좋다. 잘해요. 진짜 너 뭐해? 네? 너 진짜 뭐해? 네? 재밌다. 재밌. 이런 거 있는 거마다 재밌답니다 여러분. 사이다. 싸싸. 재밌다. 아 계속 마셔요 여러분. 우리 산이 이렇게 냅둡시다. 산이 지금이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아, 아니 이거 좀 되면 안 돼. 이제 슬슬 캡처 타임.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다음 스케줄도 있고 수업도 있고 해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더워. 네. 이제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열기가 장난 아니다. 자 일단은 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러분? 캡처 타임 한번 준비 시작 빠르게 하고. 인형, 인형. 민영 야 개쳐 야 정도 나네 네 좋다 네 가볼게요 네 첫 번째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 이렇게 V에 와주신 우리 팀의 여러분들 되게 각자 있는 모든 팀의 여러분들 yeah.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yeah. 우리 또 수업 듣고 와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남은 남은 생일 시간 마저 아주 알차게 잘 보내도록 하겠고요 네!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네. 수정 아 죄송합니다 수정 빨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야 이거 눈꽃 치즈케이크 그거 물어봐 눈꽃 치즈 그거 치킨 그거 있잖아 프링크? 어 맞아 그거 뭐 있잖아 쉐다 치즈? 아니 뭐지? 눈꽃 치즈? 스노우 스노우잉 그네 아색 거 네네 치즈 그거 아아 물인데 네 자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저희는 또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목요일 화이팅! 얘 깔라!